이번에는 같이 나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나누기는 영어로 divi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건 동사 divide에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divide가 나눈다는 말이에요. divide가 나눈다. 이걸 명사로 만들면은 ion이 붙어서 division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 의미입니다. 첫 번째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. 그래서 20명이 있습니다.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20명이에요. 그 20명을 네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 거예요. 재밌는 게임을 할 텐데 네 팀으로 나누면 한 팀은 몇 명이 될까요? 하는 거죠. 그죠? 똑같은 인원의 네 팀으로 네 팀으로 나눌 때 한 팀에는 몇 명이 될 거냐? 그게 이제 디비전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20명을 4명씩 팀을 짜면은 전체 몇 팀이 나오겠냐는 거죠. 이건 역시도 디비전의 개념입니다. 두 가지 관점이에요. 항상 디비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20명을 4명씩 20명을 네 팀으로 나누면은 한 팀에는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? 와 20명을 4명씩 짝지으면은 몇 팀이 나올 것인가?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둘 다 디비전에 들어갑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밑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? 멀티플리케이션, 곱하기의 팩터 표입니다. 그죠? 이러한 표를 우리가 팩트라고 얘기합니다. 팩터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보면은 자, 5 곱하기 4는 20이죠. 그리고 4 곱하기 5도 20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5 곱하기 4는 20 그리고 4 곱하기 5도 20이에요. 그렇죠?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20을 5로 나누면은 4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20을 4로 나누면은 5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4, 20, 5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이 세 가지는 20 4 곱하기 5는 20이다 하는 말은 20에서 4를 나누면은 5가 나온다는 거죠.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가 20이라는 것도 20에서 5를 나누면 4가 나온다. 그렇죠?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4 곱하기 5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면은 나머지 하나가 나누셈의 목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4를 알고 있고 그리고 20도 알고 있다. 그렇죠? 그러면 4에다 뭘 곱했을 때 20이 나오겠느냐? 라는 거죠. 이걸 찾는 거예요. 그렇죠?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곱하기의 다른 면입니다. 곱하기를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그게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